야, 명희. 명희, 일로 와. 일로 와. 명.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주인이 화덕 만든다고 엄원 나왔나? 여기가 이제 상판이고요. 화덕 상판. 수평이 어느 정도 잘 나왔습니다. 여기 수평계를 보시면 동그란 수포가 정중앙에 가 있잖아요. 여기로 옮겨서 어느 정도 맞고 전체적으로 수평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마솥 앉힐 자리인데 안에 이제 황토로 마무리를 할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에서 원수 개선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두껍게 황토를 바를 계산입니다. 여기가 연기 구멍이고요. 좀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연기를 줘가지고 연기가 잘 빨아 올라가도록. 여긴 굴뚝이고요. 굴뚝을 지금 담장 위에까지 올려야 되나 조금 아래까지 아래로 내려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면은 바람을 타가지고 다시 또 하구 쪽으로 바람이 내려와서 연기가 다 빠져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담장보다는 조금 아래로 아래까지 쌓아 올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 네. 예, 고맙습니다. 신협에서 신용협동조합에서 달력 갖다 준다고 세일한. 여기 처마죠, 처마. 가마솥 처마, 아궁이 처마. 근데 여기 있으면은 하구 쪽으로 빗물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렇겠죠. 이렇게 많이 파놓은 이유는 메꾸지 않고 파놓은 이유는 여기다 이제 매질을 넣을 거예요. 매질 줄눈, 하얀색 줄눈이 들어갈 자리거든요. 하얗게 그냥 이대로 그냥 시멘트로 마무리해도 뭐 모양은 나쁘지는 않을 것도 같다면은 그래도 하얗게 또 줄눈을 넣어놓으면 나름 또 화구 쪽에서도 줄눈을 넣어놓으면은 약간 끌려가면서 연기에 끌려가면서 나름대로 멋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삼겹살 구이 돌판 겸 선반 겸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거 그게 뭐지? 구들장 돌이에요. 요 구들장 요거 다 많이 있습니다. 이 구들장 돌인데 똑같죠? 제가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 겉목 겉에가 너무 울퉁불퉁 해가지고 두들두들 해가지고 이게 삼겹살판 하기에는 삼겹살판 겸 이제 화덕 다이 하기에는 너무 거친 면이 있어서 가공을 했습니다. 약간의 많은 가공이죠. 약간의 가공이 아니고 껍데기를 완전히 한 1cm 정도는 갈아냈으니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그라인더 날가지고 톡톡톡톡 친 거예요. 이제 삼겹살 구이할 때 붙지 말라고 이렇게 가공을 해놨습니다. 나름 이쪽에서 이제 기름 빠지라고 이렇게 좀 낮춰놨는데 요 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올란가 아직 측정을 정확히 안 해놔가지고. 가공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구 쪽에 설치를 해볼까 싶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무 모양이 안 나더니 이제 조금 모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 날씨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작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진행 많이 한 후에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엄짜리 걸음짜리라고 그러거든요. 시골에서는 여기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재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무 밑에 걸음으로 주거든요. 요건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저쪽에 건 뭐지, 오가피 무화과. 오늘 열심히 하고 일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